그만 자. 어떡해? 잘했다, 잘했어. 엄마. 에휴, 너도 이제 잘해. 제발 싸우지 말고. 유서방 같은 사람 없어. 갈게. 엄마 잘 있어. 건강하고 빗솔리지 말고. 부모님입니다. 따끈따끈한 샌드위치입니다. 오랜만이야, 유대리. 나 또 딴 데로 스카우트해서 간 줄 알았어. 제가 갈 데가 어딨습니까? 기분 좋아 보이네. 로또라도 맞았어? 로또보다 더한 이 소식입니다. 이혼했어? 아, 진짜. 드디어 제가 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야, 어? 진짜야? 축하해. 야, 수고했어. 아, 그것도 모르고 이혼했네 안 했네 내기 걸었잖아. 누구야 누구? 누가 이혼했단 말을 한 거야 대체? 이혼했단 쪽이 누구야? 아, 팀장님, 우린 절대 아니야. 팀장님. 아, 요새 유대리 하는 짓이 꼭 나 신혼 때 싸운 거랑 똑같길래. 어쨌든 내긴 내깁니다. 주십시오. 아, 생돈 나가네, 생돈 나가. 내가 그 순간에 잠깐 미쳤었나 봐. 유대리가 책임져. 괜히 유대리가 울상 짓고 다니니까 이혼한 줄 알았잖아. 현장 나가봐야 되죠? 맞아. 그동안 못한 거 유대리가 다 해. 알겠습니다. 도치씨, 이거야. 이게 뭐예요? 열어봐요. 어머, 내 거예요? 마음에 들어요? 너무 이뻐요. 당신한테 고마운 마음 이루 표현할 길이 없어요.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요.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? 남들은 내가 굉장히 자상하고 예전 표현도 잘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지금 저 그런 거 잘 못해요.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니까 좋네요. 입어봐요. 너무 이쁘다. 당신이 골랐어요? 고르다 고르다 못 골라서 주인이 골라줬어요. 이거 얼마 줬어요? 왜요? 영수 좀 줘봐요. 얼른요. 어딨지? 이런 식으로 계획 없이 돈을 쓰면 어떻게 해요? 적금까지 깨서 빚 갚은 마당에 우리 이럴 돈 없어요. 당장 바꿔와요. 이번만요.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할게요. 한 번만 넘어갑시다. 우리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돼요. 알았어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예, 이쪽으로. 자네 수제비 안 먹을라나? 아, 저 수제비 안 좋아합니다. 어려서 먹고 체한 줄 안 먹습니다. 점심 먹은 지도 얼마 안 돼. 아, 수제비를 왜 안 좋아해? 잘 끓여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데. 수제비가 뭐가 맛있어. 아, 뭘 그렇게 찾아? 수세미가. 아, 그럼 물어보지. 여기 있나, 여기. 아, 무턱대고 뒤치지 말고 좀 물어봐.
그래. 저 수제비 안 좋아합니다. 어려서 먹고 체한 뒤로 안 먹습니다. 대체 수제비를 얼마나 먹었길래 체해. 빈말이라도 장모님 수제비 하세요. 아유, 장모님이 끓이면 얼마나 맛있을까요. 아, 저 한 그릇 주십시오. 이러고 나긋나긋하게 굶으면 어디가 덧나나. 덧정은. 아이고. 아니, 이제 다 한겨? 예. 아이고, 방꼬라지가 아주 확 달라 보이네. 예? 마음에 드세요? 내 마음에 들어서 대간디. 왜? 나 이 방 쓰라고? 이 다음에 제가 돈 많이 벌면 할머니 방도 예쁘게 꾸며드릴게요. 아이고, 그때까지 내가 살란가 부르건. 해주려면 지금 해주든가. 제가 아직 돈을 못 벌어서요. 그 짝지 부자잖냐. 엄마 뭐하러 거기 붙어앉아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? 남소리도 아니었어. 이 다음에 돈 벌어서 내 방 이쁘게 꾸며준댈래. 그때까지 내가 살란가 모르겠다 그 말만 했는디. 그게 바로 사람 염장지르고 복장지르는 소리야. 장모님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아유, 이쁘네. 아유, 남자가 어째 이리 꼼꼼해. 설치리년 팔자가 늘어진겨.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날겨. 저는 결혼한다는 것이 손가락 까딱 따놓고 전화만 해서 이 잘하고 있나 검사만 하더만. 아, 전화 한 통에 야가 꼼짝도 못해요. 근데 명자는 하나에서 열까지 내 팔자랑 어떻게 그래 똑같은가 몰라? 응? 내가 왜 엄마 팔자랑 똑같아? 너도 사우랑 살잖아. 내가 저 나사랑 살았잖여. 이건 경우가 틀려지. 엄마는 딸네 집에 얹혀 사는 거고 나는 내가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사이가 우리 집에 얹혀서 처가살이 하는 거고. 안 그래, 연서봐? 맞습니다. 제가 얹혀서 처가살하는 겁니다. 아이고,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. 꼭 집어대기는. 누굴 닮아서 그런가 몰라. 엄마 닮지 누굴 닮아? 참, 내 정신 좀 봐. 수제비 먹으라고 말하러 왔다가 엄마랑 이슈를 하느라 깜빡했네. 수제비랑 겉절이 해놨으니까 얼른 와서 먹어, 불기 전에. 아, 저 수제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. 장모님 하셨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, 수제비에 다 똑같은 맛이지. 내가 한다고 맛있겠나. 장모님 솜씨 끝내주시잖아요. 아이고. 원래 얹혀 사는 사람들이 수제비 겁나게 좋아하는 겨. 쌀밥 얻어먹을 팔자가 대간디. 엄마. 너도 옛날에 맨날 나 수제비만 끓여줬잖이요. 이씨, 때 자리야. 그러니까 자리요. 아, 그때는 없을 때고. 엄마는 안 먹어? 아이고, 수제비라면 아주 지긋지긋 넌덜머리나 네 사우나 실컷 먹이. 아이고, 참. 내 자리야. 그러니까 자리야. 아이고. 먹어봐. 잘 먹겠습니다. 장모님 안 드세요? 냄새 맡았더니 못 먹겠네. 어여 먹어. 네. 아, 이런 집이 처음입니다. 더 있죠? 한 냄비 끓여서 저거 달아도 먹어. 오늘 와서 신혼방 꾸미는 거 보니까 기분이 참 좋네. 근데 자네 어머니 볼 땐 그러지 마라. 이 다음에 우리 설치리 미움받을라. 왜요?